네, 이번에 50세 남성분이십니다. 요로결석이 있어서 제거를 했는데요. 이것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?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. 정지영 전문가님, 이거는 진짜 궁금하실 것 같아요. 네, 보통은 이제 이런 요로결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물로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네. 하지만 이거는 이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실손에서만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, 체외 충격파 석쇄술을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수술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1, 3종 수술비나 아니면 1호종 수술비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2종 수술비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에는 요로결석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뭐 한 개를 제거하든 뭐 두 개를 제거하든 결국에는 같은 날에 이제 제거를 했을 경우에는 네. 동일 이제 지급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1회만 지급된다는 거 이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충격파 석쇄술이랑 또 이제 최충격파 치료가 있습니다. 네. 네, 최충격파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이거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수술비 청구가 안 된다는 점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